자,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스 카페 왔습니다. 샌드위치 버거맨이랑 브런치 쪽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얼스 카페. 런치 세트도 있고 11시부터 얼스 카페 로고가 있고 있어. 컴퍼니 스토어. 이것들도 있나? 우리가 간데 여기 아니까 깜짝 놀랐어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베버리 힐스. 살사 치킨 샌드위치. 이거 하나랑 코스타드 샐러드 하나랑 블루베리 팬케이크 하나 먹든지. 블루베리 팬케이크 맛있겠다. 와, 셀프인가보다. 레몬수 보면 좋잖아. 자몽이 있는 것 같은데. 라임 자몽이래. 내 기억에 미국에서 맛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. 레몬은? 어, 아닌가? 아, 미국 셀프서비스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디서 마셔본 느낌 이게 아닌가? 이런 거 많지. 한국의 비주얼이 나빴습니까? 네,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치즈가 이 바질이 살아있어. 바질 향이 많이 나네요. 여기다 들어오자마자 바질 향이 많이 나고. 맛이 어떻습니까? 맛이? 치즈가 살아있어. 이거는 샐러드, 이거는 팬케이크. 아주 잘 나오네. 팬케이크 냄새가 벌써 나를 아주 자극하고. 제가 팬케이크를 한번 잘라봤어요. 팬케이크를 잘라줬어요? 엄청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엄청 두껍다 이거 높이가. 팬케이크 지금까지 본 적이 없네요. 오늘 압도적인 비주얼이고. 거의 페이크 같지? 팬케이크 여기서 녹아. 진짜 부드럽다. 뭔가 시럽 같은 영역이 좀 아쉽긴 하지. 진짜 아주 맛있다. 크림이 이거랑 같이 먹으면 커피랑 같이 먹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달진 않은 것 같아요. 새콤한 것 같아요. 새콤해. 샐러드는 어떻습니까? 완전 맛있어요. 샐러드 먹어야지. 약간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먹었던 후아후아 팬케이크 하우스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. 그런 스타일이야. 다 슈플레. 근데 난 이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거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훨씬 더 이렇게 두꺼운데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먹은 브렉퍼스트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팬케이크 아니었나. 엠펜스에서 첫 팬케이크. 그것도 아주 훌륭했지. 도쿄에도 있거든. 도쿄에 꼭 가봐야겠어. 여기 나고야의 바이브 말고 도쿄에서의 바이브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셨습니까? 캘리포니아에 다녀온 기분? 아니, 맛있었어요. 일본에서 먹어본 브런치 중에서 아주 모처럼 만족스러운 에겐띵스만큼 만족한 훌륭한 곳이었습니다. 꼭 도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